대만에서 규모 6의 지진이 또 발생했습니다. 한 달 만에 다시 강진이 발생한 거죠. 한 호텔은 45도까지 기울면서 붕괴 직전입니다. 올해 초 일본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와 대만까지 쭉 이어지는 걸 보면 태평양을 둘러싼 불의 고리가 출렁이는 듯합니다. 주진희 기자입니다. 건물을 지탱하던 철골이 무너지고 차량 비상음은 시끄럽게 새벽 공기를 울립니다. 놀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보니 호텔 등 두 개의 건물이 붕괴가 우려될 정도로 위태롭게 기울었습니다. 오늘 새벽 대만 화롄시에서 규모 6 정도의 지진이 6분 간격으로 발생했습니다. 두 건물 모두 이달 초 큰 지진으로 비워놨던 상태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. 올해 1월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7.6의 지진이 발생한 지 3개월 만에 대만에서 7.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. 이어 인도네시아 루앙 화산이 분화하면서 1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대피했고 대만에서 규모 6의 여진이 또 발생한 겁니다. 모두 화산과 지진이 빈번한 불의 고리 위에 있는 국가들입니다. 일본 기상청 통계에 따르면 2000년 이후 1년에 규모 5 이상의 강진이 10번 이상 발생한 횟수가 과거보다 증가했고 최근 들어서는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특히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2016년 구마모토 그리고 올해 이시카와현 노토반도까지 규모가 큰 지진의 횟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. MBN 뉴스 주진입니다.